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테스트할, 스키어 부츠는요, 요시노에서 나온 엘리아스 100이라는, 중상급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부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면은, 라스트가 105mm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발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제가 발등이 높거나, 뭐, 발이, 볼이 넓은 편은 아닌데도, 일단은 신어봤을 때, 스키 전체가, 부츠 전체가 발을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상당히 보면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편해요, 발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버클 자체가 다 4개가 다 보면은 그 마이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발에 맞도록 미세하게 버클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면 부츠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버클 홀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상당히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부츠를 엘리아스 부츠를 한번 신고 테스트 할 건데요. 만약에 스키를 정말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좀 하다못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뭐 탑모델 부츠도 괜찮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부츠를 좀 편하게 신으시고 좀 편안한 스키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엘리아스 부츠 같은 중상급 모델을 신으시면은 발을 편하면서도 그리고 또 스킨에서 상당히 뭐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 편안함 그리고 정확한 컨트롤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타보면서 이 생생한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츠 자체가 중상급 모델이다 보니까 뭐 스피드 위주보다는 약간 베이지 위주로 한번 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전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패널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센터 잡고 제가 천천히 패널턴 했을 때, 자, 일단은 발 전체가 워낙에 편하기 때문에 부츠를 신었을 때 느낌이 뭐 제가 이거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힘든 느낌 아니면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엣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정강이 어떤 고통 같은 게 거의 없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스키가 정확하게 부츠에 의해서 컨트롤을 제주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턴을 했고요. 자, 조금 더 이제 턴 자체를 자, 조금 더 마카렉을 이용해서 타봤는데요. 타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마카렉을 이용할 때는 전반에 상당히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부츠가 만약에 발이 많이 논다 그러면은 이런 게 어렵겠지만은 부츠 자체가 상당히 발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베이지뿐만 아니라 아니면 조금 더 낙하력을 이용한 턴에서도 보면은 이 부츠가 상당히 발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그 스키의 컨트롤이 정확하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편안한 어떤 무대 그리고 편안한 스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탑모델 같은 경우는 라스트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스트 좋은 것도 있지만 플러스가 강하게 되면은 스킨을 신고 벗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편안한 스킨을 원하신다 그러면 엘리아스 부츠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스피드를 내가지고 좀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자,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약간 카빈 느낌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조금 더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 심한 편이 아닌데, 자, 조금 더 이제 마카렉을 주면서 사진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스키가 점사가 많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제가 점사가 조금 더 부담되어 왔어요. 자, 제가 이제 점사 부담돼서 사진처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눈이 하자다 보니까 약간 치는 게 있지만은, 스키 자체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편해하면서도, 부츠 자체가 컨트롤이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타면서도 제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랫부분까지 왔고요. 자, 아, 이게 좀 한눈에 왔더니 좀 빡셉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타고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탑 모델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피팅감은 약간의 떨어진 부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탑 모델이 신었을 때 어떤 그 부담이 없고 그리고 뭐 발이 아프거나 이런 게 없고 상당히 편하면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키 어떤 그 움직임을 잘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발 전체를 편안하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엘리아스 100 같은 어떤 편안한 부츠 편안하면서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츠 그래서 약간 좀 이율배반적일 수 있지만은 그런 편안하면서도 스키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